맛있다. 아, 나 오늘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 뭐 할 건데요? 오늘 짜파게티. 아, 원래 갑자기 짜장면을 먹고 싶어. 오늘은 고기 먹을 건데요,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고기를 먹. 아, 맛있겠다. 나 그냥 고기나 먹을까? 어, 자기 고기 좀 드실래요? 나 조금만 싸줘요, 그럼. 맛만 보게. 이 정도면 뭐. 그 리버스 시어링인가 그걸 한번 해볼까? 격한 동의? 여기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촥 올리고 90도에서 20분.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아니 40분 걸리는데 지금 끓이면 치킨을 시키면 40분 안에 오지 않을까? 이제 이걸 구우면 되지. 짜파게티 먹어볼까? 리버스 시어링 스테이크 올려서 후루룩 육즙 팍팍 파김치로 깔끔 양념 치킨까지 짱 맛있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용.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짜파게티에다가 계란 노른자 그리고 리버스 시어링으로 구워본 살치살 스테이크 파김치 양념치킨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어떤 분이 이거 비비면 비빌수록 맛있다고 하시면서 짜파게티 한 봉지에 한 4개를 비벼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2개만 넣었거든요. 한 봉지에 하나씩.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맛있다. 맛있다. 와! 뭔가 노른자 맛이 막 강하게 빡 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지? 그냥 뭔가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맛있어요. 이제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볼까요? 레어로 한 건데 열어보겠습니다. 개봉박두. 조금 더 구워진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이거 그냥 짜파게티에다가 소고기인데 와... 와, 진짜 잘 익었다. 이야, 이거 제대로! 보이세요, 지금? 대박! 아까 끝부분이라 그랬구나? 와...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뿌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꼭 해야 되세요 이거. 와 아니 이게 이렇게 맛있는 체크 짜파구리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양념치킨이랑 짜파게티랑은 뭔가 그 직접적으로 막 엄청 조화롭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좋아 맛있잖아요 양념치킨. 근데 진짜 이 조합은 핵꿀조합. 장난 아니죠.
잘 먹었습니다. 리버스 시어링으로 스테이크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대박. 만족도 엄청 높아요, 지금.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스테이크와 짜파게티 괜찮았고, 계란 노른자와 짜파게티 괜찮았고, 짜파게티 파김치 괜찮았고, 짜파게티 양념치킨 따로 놀고 그랬는데 맛있고 맛있고 해서 좋았습니다. 아, 양념치킨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엄청 맛있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